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위아와 두산테스나 모아데이터, 한미반도체, 기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코인테크, H2 한국조선의 양, 재룡전기, ISC, TFE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먼저 10가지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좋은 종목도 관심이 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손실 중인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수익 중이면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과 함께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벌써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고 계신데요. 종목에 관련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릴레이를 오늘은 최진욱 팀장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현대위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현기차를 좀 제외하고도 여전히 지금 꾸준한 수주처를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서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좀 자동차 부분 실적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기계 쪽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3분기부터 남아있는 차량 부품 부분과 그리고 이제 믹스 효과라든지 뭐 기계 부분의 좀 개선이 소폭되면서 오히려 지금 기존 예상치에는 좀 부합을 하반기를 좀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 쪽에 좀 전기차 공장 이 건설에 따라가지고 R&A 매출이 증가를 해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의 성장까지도 여전히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이아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부터도 이미 냉각수 모듈 사업까지도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냉각수 모듈 쪽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좀 수익성이 여전히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수급적인 면만 봐도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 이제 최근 좀 연기금까지도 같이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요 메이저 업체들의 메이저 수급 업체들에 대한 좀 수급이 좀 들어와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인 점 꼭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초나 남았습니다. 네. 더 충분히 해주셔도 돼요. 네, 자, 첫 번째 현대위아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네. 오늘은 좀 뭐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좀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좀 자주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자동화 기업 관련된 부분인데 네. 특이점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코인테크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자동화 시스템에서 한 59%, 그리고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 3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게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도 장비 발주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소재단도 지금 이제 배터리 쪽이 최근에 핫한 이유가 판가가 다시 좀 좋아지는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누적된 뭐 수주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받게 된다면 뭐 충분히 실적적인 기대감은 커질 수 있고 이미 상반기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이제 연결 회사랑 항상 이제 탑머티리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수주 잔고가 벌써 뭐 작년 매출액의 뭐 4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또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루기 때문에 턴키로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확대가 될 때는 이제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런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 판가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뭐 장비단에서 사실 실적으로 본다면 가장 이 2차전지 내에서는 안정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이제 전공정, 후공정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인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두산테스나를 좀 두산 준비를 테스나. 했습니다. 네, 이제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가 비모리 웨이퍼 테스트 기업인데 사실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좀 안정적인 시장 성장들이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인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하반기에는 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좀 일부 소폭 개선이 되면서 올해 지금 반도체 웨이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추정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현재 좀 전방 산업 선장세가 꾸준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자체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기업 내에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외형 성장폭 역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저 효과라든지 뭐 테스트 품목에 대한 다변화 현상들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성 역시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 점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직 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소폭 지금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치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들로 볼 때는 외형 성장폭이라든지 매출 성장은 충분하게 나와줄 시너지가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계속적으로 포착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품목 다변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하반기로 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두산 테스나 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돼도 최근 좀 낙폭이 나와주고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단기 이평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밀집을 여전히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단기 이평을 지지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까지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는요. 네, H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네. 이 조선주들을 보시면 지금 네. 좀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 수주 잘 받는다 해서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또 안 좋을 거야 이래가지고 막 주가 눌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조선주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일단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운반선이라든지 뭐 LNG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런 가격 변동이 생기면 결국에 이제 원유 운반선 같은 이제 고부가 선에 대한 또 수주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이제 전체적인 LNG선에 대한 발주 자체는 줄었지만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70% 이상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항상 강조드리는데 현대 3호 중공업이 이미 수주 잔고를 200%가 넘게 달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조선업주들 중에서 이제 수주 목표량이나 이런 걸 본다면 뭐 다른 쪽도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했을 때 연간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할 수 있고 이미 돌파를 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조선가 계속 높아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카타르에 대한 또 대규모 이런 수주 기대감, 또 모잠비크에서 또 언제든지 또 대규모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방위적으로 본다면 너무 짧게만 보시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조선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설명해 주시면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네.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모아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IT 쪽에 관련해가지고 관리 시스템이 좀 공급 업체라는 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최근에 좀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패턴 포캐스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수주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해주면서 지금 여전히 매출 규모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네. 구조적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좀 모아데이터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대기업형 고객사 같은 경우도 계속 계속해서 지금 다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자회사 이 메디에이지에서 지금 사우디 라파드 인베스트먼트랑 MOU를 좀 체결을 해주면서 네. 모아데이터가 그에 따른 좀 수혜로 좀 급등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 관련해서는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동남아 유럽 쪽에 있어가지고 이 신규 글로벌 시장의 헬스케어 부분의 수요가
충분히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여지로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 모멘텀 역시도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데이터 센터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좀 산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성장성 부분들은 유력하게 좀 모아 데이터 쪽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주봉에서 지금 20선, 40선을 돌파해주고 현재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구간을 충분하게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모아 데이터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차원 부부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네, 변압기도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물론 변압기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LS그룹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 또 2차전지랑 엮이면서 좀 급등도 나오고 해서 그 안에서의 조금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리지널 변압기로만 좀 상승력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동안 변압기 최대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들어보셨을 텐데 25년 미국에서 25년 노후 변압기와 40년짜리 노후 변압기를 대거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이런 이제 정권에 대한 변경이 좀 예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프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압기들 계속 설치 해야 되고 무엇보다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다른 변압기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퍼센테이지가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뭐 2분기 때는 10%% 넘게 순이익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도 이번에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배당 성향 자체도 3배나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변압기 쪽에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차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도 갈까요? 이번에 네, 팀장님?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HPM3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눌림이 나와도 꾸준하게 시세를 계속 내주려는 성질이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좀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듀얼TC 본더 쪽에 대한 국내 최초로 지금 개발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TC 본더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속 듀얼 방식을 지금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 TC 본딩 장비에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지금 2배 이상까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C 본더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좀 수익 장비가 지금 100% 정도로 좀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 한미반도체가 좀 국내 최초로 좀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초기 진입을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성장성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뚜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5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한 3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듀얼 TC 본등이라든지 플리치 본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수요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대비를 해서 생산 능력까지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신규 고객사 확보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SK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까지도 공시가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수주 공시 부분들도 추가적인 부분들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까지 소개해 주셨고 한미반도체 어제 오늘 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하차원 부부장님의 네 번째죠? 네, ISC입니다. ISC.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잠정 실적에 대해서 보는 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디스플레이나 핸드폰 이런 쪽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뭐 이런 현물가에 대한 반등 기조 그리고 재고 데이터들이 감소하는 부분을 본다면 네.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디지털 4에서 또 5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뭐 테스트 소켓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HBM과 연관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우선 순위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자체가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서버나 AI 향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특히나 비메모리 매출 비중 중에서 AI와 서버향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해당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HBM 같은 경우 24년 말까지 뭐 이미 수요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1,000억 원 시설 투자를 또 한다라는 점, 결국에 이제 캐파들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수요를 좀 맞춰 나가겠다라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큰 볼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ISC까지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두 분이 나란히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재훈 팀장님의 다섯 번째죠? 네, 저는 이제 기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생산량이 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줄지연 악재 부분들이 좀 나와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좀 많이 죽어 있었던 좀 자동차 대표주이기도 한데 올해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추세도 여전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생산량이 감소가 됐던 부분들은 인도 시장 쪽에서 수요가 좀 둔화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소넷이라는 차량이 좀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서 좀 생산량 판매량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아가 지금 소넷이 연말에 지금 신모델을 지금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상반기 대비해서 3분기쯤 소폭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신모델을 출시를 하고 나서 판매는 다시 좀 증가를 해줄 개연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할 때는 신모델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 고객들 대비해서 신규 고객들이 구매 수요가 좀 둔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소넷 같은 경우가 신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요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도 둔화 현상 같은 경우는 주력 모델 3개 중에서 2개가 지금 신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구모델에 대한 판매 지연은 그냥 결과일 뿐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가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좀 둔화 현상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제차 글로벌 판매도 충분히 기여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차 업체의 기아도 살펴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TFE입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뭐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좀 시간의 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엔 뭐 하이닉스가 지금 선두를 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삼성전자는 뭐 이제 이런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단연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FE는 그 이제 삼성전자 향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ISC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속해 부분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ISC가 SK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엔 그 물량들이 TFE로 넘어오는 부분으로 사실상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켓이나 보드 COK 부분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도 메모리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제 점점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저점 대비했을 때 반도체 쪽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때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도 뭐 거의 절반 이상은 또 잠겨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도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업황 턴하는 그런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차세대 DRAM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사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FE까지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